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오늘 밤에 있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담일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오늘 밤에 개최가 되는데 일단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독일에서는 의료기기 전시회인 메디카 2021이 개최가 됩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세종 메디카 칼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관련된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10월의 실업률,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는 가운데요. 오늘 베이징의 증권 거래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소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권 거래소입니다.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여론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모두 완료를 하게 됩니다. 종속회사로 좀 편입이 되게 되는 상황인데 이커머스의 3강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증권사의 분석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